네, 지난달 저희 KNN이 보도한 휴대전화 결제 사기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통신사가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주진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결제 사기를 당한 택시기사 43살 최준용 씨입니다. 무심코 승객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가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전화를 쓰겠다던 승객이 유심칩을 노린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를 받은 승객은 유심칩을 빼내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 삽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최씨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 44만 원 상당을 구입해 빼돌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20살 이모 씨입니다.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구입해서 장물업자한테 도로 보내면 그 장물업자가 그 현금을 입금해 주는 방법입니다. 최근 5개월 동안 27명의 명의로 930만 원 상당을 무단 결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결제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모바일 결제 때 비밀번호 설정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은 사건 이후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3월 1일부터는 아예 이제 그거를 지금 인지인멸 절도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예약하는 거죠. 경찰은 이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NN 주진입니다.